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룸 유튜버 인씨입니다. 오늘은 저희 댓글로,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요청해주신 게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로 스펀지랑 브러쉬 깨끗하게 빠는 법인데요. 이거는 제가 은근 할 말이 많고, 설명드릴 게 많아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약간 사소한 차이로 더러워서 잘 안 빨리는 스펀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어떤 걸로 빠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진짜 별의별 걸로 다 빨아봤어요. 폼폼부터 샴푸, 클렌징 폼, 클렌징 워터, 전용 세척 클렌징 클렌저까지 다 사용을 해봤는데 가장 잘 지워졌던 건 비누예요. 근데 이 비누도 일반 비누를 사용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항상 거품이 잘 나는 비누를 사용을 해야 정말 깨끗하게 잘 지워지거든요. 뭐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손비누 제품들 있죠. 찬물로 이렇게 거품 내려고 하면 잘 안 나는 제품들. 그런 제품으로 빨라고 하면 브러쉬랑 스펀지도 잘 안 빨립니다. 근데 찬물에 빨든 그냥 물도 안 되든 막 거품이 잘 나고 미끈거리는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면 브러쉬랑 스펀지도 훨씬 더 깨끗하게 빨려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품을 사용하는데 요 비누 진짜 세척력 짱이에요. 제가 사용한 것들 중에 가장 깨끗하게 빨립니다. 아무튼 요 제품 사용해서 빨아줄게요. 먼저 스펀지 빠는 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리얼 테크닉 스펀지는 제가 정말 애정하잖아요. 근데 항상 영상에서 메이크업을 할 때 보여드려야 되는데 깨끗하게 안 빨리니까 이렇게 베이스가 얼룩덜룩하게 묻은 게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빠느냐 방법보다 어떻게 쪼물거리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미지근한 물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피부 세안이든 요런 브러쉬 세척이든 미지근한 물로 불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쪼물쪼물 해줘야 때도 잘 빠지고 훨씬 더 깨끗하게 빨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스펀지를 미지근한 물에 불려줍니다. 그냥 이 속에 수분을 머금어준다는 생각으로 수분을 가득하게 머금어주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탱탱하게 불어올리거든요. 안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비누로 쪼물쪼물 해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손에 힘을 이용해서 쭉 짜주세요. 그러면 비누 거품이랑 같이 베이스가 들어갔던 게 쫙 나올 거예요. 그러면 베이지 색깔로 거품이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물을 한 번 더 머금어주세요. 그리고 또 비누로 문질문질 또 꾹 짜주고 이 과정을 언제까지 해주냐. 그 베이스 국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해줍니다. 근데 저는 세 번 정도 하면은 쫙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세 번 정도 반복을 해주면 베이스 국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펀지를 보면 얼룩덜룩이들이 다 없어져 있어요. 다 없어졌다 싶으면 물로 한 번 더 헹궈주고요. 꾹 짜주고 끝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스펀지 끝! 그리고 브러쉬 같은 경우는 준비물을 하나 더 추천드리는데요. 바로 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셔서 1,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 진짜 잘 빨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거품을 내서 문질렀는데 그거보다 요 전용 세척용 빨판을 이용해서 문질러주면 좀 깊숙이까지 잘 빨리더라고요. 스펀지랑 동일하게 비누에다가 이렇게 문질문질 브러쉬를 해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색조라든지 베이스가 이렇게 국물이 나오겠죠? 이렇게 거품을 풍성하게 머금어 준 다음에 이 세척용 판에다가 풍성하게 거품을 더 내주세요. 거품을 내준다기보다 좀 때를 빼준다는 느낌으로 문질문질 해줍니다. 그러면 거품도 더 나고 또 국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빠졌다 싶을 때 물로 세척을 해주세요. 근데 대부분 색조나 블러셔 제품들은 금방 빨리는데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브러쉬는 한 번에 안 빠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파데는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주고 컨실러 같이 작은 브러쉬는 더 안 빨려요. 그래서 한 5번 정도 반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로 물로 세척해주고 물기를 쫙 빼주면 세척은 끝입니다. 그리고 말리는 법은 뭐 그렇게 큰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요. 마른 수건에다가 얘네들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짜르르 진열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국물을 짜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빼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덜 짜졌던 물들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렇게 다 물기를 빼주신 다음에 저는 이 진열된 상태로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놔둬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물기가 살짝 빠지면서 반건조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평소에 사용을 하는 브러쉬 진열대에다가 하나씩 떨어뜨려가지고 꽂아주면은 자연건조가 되면서 금방 마릅니다. 크게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는 방법에서 좀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요청 주신 영상들이나 아니면 질문 주신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 드리는 영상으로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